벤자민 곤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벤자민 테이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디오로 W, Y점 커피형. 네, 김민수 대표입니다. 아니, 목소리에서 벌써. 아니,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가끔씩은 듣는데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한번 멋진 목소리로 우리 Y존 퍼퓸 어떤 제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가 남자라서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의료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예. 저희가 이 병상 생활을 하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냄새적인 그런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 우수한 기술을 좀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전용 Y존 퍼퓸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 케이스가 너무 이쁩니다. 그래도 여성용 제품이다 보니 이걸 사용을 할 때 제품이 너무 그쪽으로 도드라지게 되면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있으시지 않나라는 데서 그래서 이제 트위스트 타입의 뚜껑이 없는 모든 성분은 화장품 안전 등급에 있어서 위험도가 없는 전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균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알프리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엑스트라버진의 올리브 오일을 이제 오존 처리를 한 그게 이제 특허 기술인데요. 색소도 저희가 그 넣지를 않고요. 방생제도 없이 안전에 대해서는 이론치고로 저희가 제조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Y존뿐만 아니라 그 다른 곳에서도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보셨는데요. 예. Y존이라는 타이틀은 들어가지만 향수처럼 몸의 어느 부위에 사용을 하셔도 기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향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나를 낮추면서 제품을 드러내야 된다. 아니, 이거 최대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예.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 자체가 여러분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당당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초면 관리가 끝납니다, 여러분. 메디오로 W Y존 퍼퓸이라는 이 제품인데요. 이게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조심스러운 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냄새 날까봐 이렇게 한다. 저기 어디였지? 네.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니까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남성분들도 냄새가 나는 부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일단 컴팩트한 사이즈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루즈들 있잖아요. 루즈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요 제품 그대로 그냥 내 핸드백 위 안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색소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알코올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첨가물이 없다라는 소중한 부위뿐만이 아니라 호나 씨 옆통수에서 그 똥내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추하게 그렇게 똥내를 입에 담으시고 괜찮습니다. 아이 똥내 마저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 까나리 액젓 냄새 있잖아요. 이 까나리 액젓을 먼저 손에다가 한번 묻혀볼 거예요. 너도 어느 정도인데? 우리 홍남 대표님 되니까. 아, 요거는 인간적으로 가위바위보 해야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대사!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이긴 사람에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에서. 나리나리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렇게 발라 Y존 퍼퓸과 함께 하시면 이 냄새마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뿌려볼까요? 네. 자, 요 정도 뿌렸습니다. 진실의 미간 갑니다. 오! 오! 이제 진짜 안 나요. 그렇죠. 단 3초면 됩니다. 그냥 한번 착착착 뿌리면 되거든요. 가장 우리 여성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균을 감소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냄새 제거까지 함께 되니까 그냥 냄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안에 보습까지 챙겨주는. 저희가 다 안정성 검증을 받았다는 것도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시다면 저희 검증받은 거 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질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